본격 입덕 방송 아이돌 리그. 와. 자, 오늘 아이돌 리그는요 1년 만에 돌아온 그룹입니다. 하샤. 자,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하샤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각자 매력을 좀 봐야 돼요. 준혁 씨부터 매력 살려서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명적인 리더 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귀염둥이 막내 호정입니다. 아유, 요미 요미 귀요미. 네, 안녕하세요. 언어 천재 윤산입니다. 언어 천재 윤산. 안녕하세요. 어깨가 많이 넓은 팀원장입니다. 어유, 어깨가 한 바가지 나와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팀에서 춤을 맡고 있는 태연입니다. 태연. 두 번째 미니 앨범 Early Fly Warning으로 나왔어요. 네. 어떤 뜻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른 개화라는 뜻이고요. 이른 개화. 네. 꽃이 미리 활짝 폈다 이 얘긴가요? 네, 미성숙한 네. 그런 꽃이 일찍 핀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네. 저희 하샤스의 성숙한 성숙함과 아련함을 꾹 눌러담은 그런 꾹꾹 눌러담았다. 네. 그만큼 이 안에 매력을 한 바가지 넣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프로듀싱을 우리 직접 리더군이 맡았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제가 타이틀곡 프로듀싱했습니다. 가장 리더로서 이번 앨범의 중점을 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이번 앨범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저희 아련함을 최대한 살리려고 하고. 아련한 눈빛 좀 가능해요? 네, 네 가능합니다. 3, 2, 1, 액션. 죄송합니다. 호정 가능해, 아련함? 네. 자, 돌아보면서. 가지마. 그쵸. 가지마가 아련하네. 어깨 가능해요? 아, 어깨 가능하죠. 자, 우리 어깨. 티모테오, 어깨로 좀 아련한 표현 가능합니까? 저희 선을 최대한 많이 사용해서. 어깨만 저희가 잡아볼게요. 네, 눈빛 말고 어깨만. 어깨로만 아련함을. 자, 우측, 좌측. 네. 약간의 촌싸움. 좋습니다. 아련함을 그대로 담았다. 타이틀곡이 누가 타이틀곡 소개를 좀 준비를 하셨나요? 네, 늘 그랬듯이 제가. 준혁이 뭐가 많네요. 아, 네. 자, 타이틀곡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타이틀곡 네가 미워라는 곡은 네. 이유 없이 떠나간 상대방을 원망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워하는. 원망하고 그리워하고. 네. 후속곡도 지금 활동을 시작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 저희가 이제 네. 서브 타이틀곡에 네. 이제 요청이 많아서 무대를 사실 이제 보여드리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서브 타이틀곡 소개는 어떤 분인가요? 네, 제가 저희 서브 타이틀곡 배런은요 네. 제가 직접 안무 창작에 참여를 하였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더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라는 가사를 담고 있는 매력적인 곡입니다. 굉장히 진취적이에요. 네, 약간 진취적인 청소년 드라마 같은. 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든다. 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남 탓이네요. 내 탓이요보다는 당신이 나를 좀 만들어줘요. 좋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팬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줄수록 우리는 더 나아진다. 뭐 이런 메시지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